안녕하십니까. 저희 호그린 에어의 홍성호 대표이사입니다. 네, 대표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냥 드론도 아니고, 5G를 기반으로 한 엄청난 드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드론이요? 소개 좀 해주세요. 기존 주파수, 이런 RF 주파수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대역대를 쓰다 보니까 그 주파수가 끊어지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들이 지금 현재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종종 어려운 경우들이 뭐냐면 드론이 떠서 그대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드론이 갑자기 어딘가로 향해서 갑자기 그 추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군요. 네. 말을 안 듣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듀얼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네. 한쪽 주파수가 끊어지더라도 또 한쪽 주파수를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듀얼이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도 두 분인 이유가 네. 한 분이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또 한 분이 이렇게 맡아서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식사도 똑같은 메뉴를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듯이 듀얼이기 때문에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또 보조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이제 완성된 거는 언제 어느 정도 걸리셨던 거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LTE 통신망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2017년도에 저희 독일에서 한국에 있는 드론들을 제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용화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 LTE 통신의 속도 때문에 독일에서 한국에 있는 드론을 제어를 했지만 실제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많이 느리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5G 통신망을 통해서 그 시설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도움이 되신 거네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IITP에 이런 지원이 없으셨다면 네. 만약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겠죠. 당연히 5G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수소드론 같은 경우는 1억에 가까이 되는 드론들이 한 대를 만드는데? 예, 맞습니다. 와. 떨어진다라고 하면 1억이 그냥 예,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IITP의 지원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거고요? 실제로 IITP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IITP에서 그래서 이제 애트리 쪽에 광주 호남특권 센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IITP하고 호남권 연구센터에 같이 미팅을 하고 미팅하고 나서 애트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실증을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서비스를 정말 무료로 이용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아, 예. 카메라 딱 보시고. IITP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기업이 기관에 그 문을 두드릴 때는 굉장히 어렵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또 그 기관을 또 연결해 주시고 또 애트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또 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연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 실제 제품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는 수소 드론들을 만들고 수소에 대한 인프라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을 점점 더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술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직원분들 지금 근무 중이신데 호그린에어에서 일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호그린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방학도 잘 되고요. 평적인 프로세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원하시는 거 있으면 복지라든가 원하시는 거 있으면 쿨하게 한 말씀. 에트빔 다른 건 없고 제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월급 올리시는 길은 많이 파시면 돼요. 영업을 열심히 하시면 월급도 그냥 쭉쭉쭉. 네. 네. 이분이 진짜 얼마나 열일하시냐면 감독님 여기 야 영양제 좀 보십시오. 몸 챙겨가면서 일해야 돼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호글이네요. 파이팅! 파이팅!